자, 재빈이 복화 2회 16입니다. 어떤 내용 배웠나요? 하라는 뭔가 뭐를 하라고 시키는 거죠? 예. 예, 시작해 볼까요?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Pick up your pencil. 그럼 pick up의 뜻은 뭐예요? 죽다. 그러면 pick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다? 명령문. 그렇죠. 명령문이죠. 상대방에게 뭔가 시키거나 충고할 때 쓰는 거예요. 만약에 너의 연필을 줍지 마라라고 Don't 싶으면. 그렇지. pick up your pencil. 그래서 뭐뭐 하라고 할 때는 하다시로 시작하면 되고요. 하지 마라 할 때는 don't로 시작하면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Open your Open backpack. your backpack. Open your backpack. 오케이. 너의 가방 열지 말아라. Don't open your backpack. Don't open your backpack. 오케이. 비염이 되게 심한가 봐요. 네. 그러면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Close your book. 오케이. 그러면 close의 뜻은 닫다. 닫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가까운, 친한 이란 뜻도 있어요. 닫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하다시. 가까운, 친한 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 아, 이름 씁니까? 아? 아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친구? 친한 친구. 오케이. 여기서는 당연히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맞다. 닫다란 하다시니까, 하다시로 시작했으니까 무슨 문이다? 명령문. 반대말은 뭐죠? 오픈. open. open도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뜻도 있고요. 열다. 열다란 뜻도 있고요. 열린이란 뜻도 있어요. 열다란 뜻일 때 무슨 시예요? 아저씨, 열린이란 뜻일 어떤 때는? 시? 어떤 문? 열린 문. 오케이. 어떤 시? 여기서 아까 전에, 아까 가방을 열으라고 했죠. 그때 네. open은 이 뜻으로 하다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Put down your ruler. put down your Put down your ruler. ruler. 오케이. 오케이. put down에 반대되는 표현은 아까 전에 나온 것 같은데. Pick up. 그렇죠. 아, pick up의 뜻은 줍다. 주워 올리다고, put down의 뜻은 내려놓다. 내려놓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Pick up your eraser. Pick up your eraser. 너의 지우개를 내려놓아라. Put down your eraser. 그렇죠. 다른 쓰기 시험, 문장 쓰기 시험 치면 되겠네요.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